07에 그 파워스트레스 메인 스폰서였어요. 맞아 맞아. 07 신세계 통치니 지금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핸드폰을 2년 동안 무상으로 주게 그 지원을 해줬어. 그 대신 해외 전화는 이제 막아놓은 거야. 그냥 막아놨어. 전화부터 국제 전화 못하게. 그때 당시 이제 와이프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으로 이제 여름 방학이니까 여행을 온 거예요. 대표팀 숙소나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는 그 타워텔. 남산 밑에 타워텔이라고 거기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쪽으로 여행을 온 거야. 한국에. 한국은 이민 가고 처음으로 온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경기가 딜레이되고 있었던 시기였어. 그러니까 밖에서 훈련도 못하지. 이제 숙소에서 웨이트하고 막 그런 거고 와이프도 한국 여름은 날씨 좋다고 해서 왔는데 장마. 밖에도 못 나가고 장마고 막 태풍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게 된 거야. 날씨가 연결시켰네. 날씨가 연결시켰죠. 그래서 나 그 한국의 축구 선수 누군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 형을? 모르는 그치, 거야. 미국 살다 왔으니까. 네. 그래서 알려줘야겠다 축구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걸 앞으로 트래핑을 했어? 그렇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이제 여행 끝나고 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해외 통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와이프한테 콜렉트 콜로 전화하라 그래. 수신자 부담. 그걸로 해서 내가 받아버렸어. 근데 이게 되네? 돼? 예. 네. 야, 거는 것만 안 되게 해놨구나. 거는 것만 안 되게 해놓고 받는 건 수신자 부담이니까 되게 넣은 거야. 그래서 형 1년 그때 연애 초니까 1년 전화비가 2억이 나왔어, 2억. 어? 수신자 부담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금 폭탄이 맞아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2억 거디가 냈어? 아니죠. 요금은 전부 다 이제 그 신세계통신에서 낸다고 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연애할 때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지. 아, 2억. 너 때문에 2억 나왔다. 책임져라. 와, 그러게. 2005년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 5남매의 부모가 되어 20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 중입니다. 나는 공연할 때 보러 왔는데 너무 예쁜 친구가 있는 거야. 나는 정말 공연을 보고 공연으로 오셨냐고요? 공연하면서도 다 보여요, 형 그게? 아니야 팬클럽 난 팬 그게 있었어. 옛날에 형이 대학로에서 인기 많았거든. 얼마 잘생겼겠니 옛날에? 근데 너무 예쁜 애가 있는 거야. 완전 관객이었는데 우리 이렇게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어. 뭐 정팅, 정모 막 이런 거 있었거든. 뭐 매주 수요일은 정팅하는 날. 그러면 공연 끝나고 와서 오늘 공연 잘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안녕 뭐 하이 하이로 반가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하다가 따로 이제 연락을 이렇게 한 거지 걔랑. 그렇게 하다가 만났지. 좋았어 그때는. 근데 좀 신중했을 걸 소리가 좀. 결혼하신 지 20년 넘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멘트긴 한데 그럼 요즘은 저희 와이프는 늙어서 보자라는 멘트를 하도 저한테 아주 많이 날려가지고 좀 무섭습니다. 제시가 근데 제시가 나이가 좀 어리시지 않아? 85년생 6살 차이. 몇 년 차이신 거예요? 결혼 14년. 14년? 무서워? 집에서? 어떻게 만났는데? 좀 희한하게 만났어. 독특하게. 이제 동갑내기 중에 그때 야구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때 이제 현대 유니콘스 입단한 조용준이라고가 나랑 제일 투수? 친한, 네, 조라이더. 걔가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날 경기가 좀 잘 안 풀렸어.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경기 끝나고 정말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럼 집으로 와. 그러면서 난 이제 씻고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방 컴퓨터로 이제 싸이월드를 막 보고 있더라고. 싸이월드를 보고 있었어. 아 그때는 싸이월드. 근데 딱 지나가다가 사진 한 장을 딱 봤는데 누구야? 이렇게 여자 사진이었고 근데 누구야? 몰라 자기 아는 동생의 친구. 그래? 야 소개 좀 해봐. 그렇게 해서 소개받아서 소개팅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싸이월드 사진 한 장으로. 대박이다. 소개받아. 첫 만남부터 바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사실은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 아, 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맞고 아, 이 여자다 그렇게 된 거지. 집이 금호동 쪽이었는데 데려다 주고 엘리베이터 태워서 잘자 뭐 인사하고 딱 돌아 나올 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몇 층에 누구 데려다 주고 가는 길이냐고 순간 딱 느낌이 아 아버님인가 보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잠깐 올라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집에 올라갔어요. 그때가 연애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텐데 그 집에 올라가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반팔을 입고 계셨는데 여기 살짝 문신이 이렇게 보이시고 목검이 어떻게 입고 무서운 아빠였구나. 뭐 자네도 뭐 자네 집에서는 소중한 아들이겠지만 나한테는 우리 딸이 더 소중하니까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 뵀는데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가? 내가 이렇게 이미지가 그런가? 그래가지고 하죠 뭐 까이꺼 결혼 아 제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와. 그 다음날 가서 짐을 싹 싸갖고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와. 엄마도 당황했죠. 갑자기 그치, 갑자기 그러니까 네, 짐 싹 다 싸갖고 집에 웬 여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진짜 남자답네. 후회하지 지금. 아, 무슨 말씀을? 근데 결혼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 그치, 결혼을 그치. 너무 조금 일찍했다. 와이프도 그때 26살이었어. 나도 그래. 나는 결혼을 우리 와이프 25살이고 내가 28에 연애해서 10개월 만에 결혼했어. 와, 만난 지. 진짜 결혼 일찍하신 거다. 어, 대박이지. 후회하시죠? 어? 그러니까 나는 아 이제 그 좌우명이 신중이야 신중. 그 이후로. 와 멋있다. 약간 진짜 오늘만 사시는 것 같아. 뭐 어떡할 거야? 안 살 거야? 20년 넘게 살았는데. 저는 절대 못해요. 와이프가 뒤끝이 엄청 심해가지고. 야, 나도 옛날 예능 나가서 이렇게 막 웃기려고 또 약간 좀 약간 오바스럽게 까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아 막 웃잖아. 얘기하지 말라. 왜냐면 나오면 너 남편이 나와서 봤는데 네 얘기하더라? 뭐, 보다 보면 막 기분 나쁠 때 있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괜찮아. 너도 계속 해야 돼. 계속, 조금 흘려 이렇게. 조국이는 종혁이 형 오늘 잘 만났어. 너 너무 신혼 같아 정말. 요즘은 또 안 그래요. 다 똑같이 이제 15년 됐는데. 와, 15년, 네, 15년 됐는데 뭐. 한 살 연상 배우 김성은 씨와 결혼해 어느덧 이남 1녀를 둔 16년 차 부부인데요. 약간 요즘에 내가 성은이를 졸졸졸 좀 쫓아다니긴 하죠. 원래는 그때는 이제 내가 가끔씩 집에 오고 하니까는 모든 스케줄이 다 나의 위주였는데 이제는 완전 나는 약간 이제 찬밥이니까 야 성은아 오랜만에 그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 애들 없을 때 뭐 이러면 또 성은이 성은이대로 일을 해야 되고 걔만의 또 라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바쁘다고 그러고 나 혼자 그냥 속으로 삐지기도 하고 이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돼 모든 게 이제 지나면 그 엄마들은 네. 아이들 위주로 가요. 네, 엄마들은 워낙 바빠서 아빠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많이 느끼긴 하죠. 쉬다 보니까 또 이런 면도 있네. 지금은 현역 때보다 항상 많이 좀 부딪히겠네 그러면.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일방적이구나. 네.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에든 뭐든 유일하게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 우리 와이프. 눈치를 많이 보긴 하죠. 우리보다 남자가 아니네. 밖에는 남자입니다. 밖에서는. 나는 그래도 가끔 가릴 때도 있어. 그래서 부러워요. 아, 저는 절대 못 개겨요. 몇 번은 개겨야 열에 한 두세 번은 개겨야지 그래도. 진짜 형님 상남자시네요. 상남자.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도 그런 얘기는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었네. 그러니까 와이프 얘기들은 잘 안 하잖아 우리가 만나면. 왜냐면 우리는 항상 술자리잖아. 왜 즐거운 자리에 자꾸 와이프 얘기를 해.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